천지 현황의 내 총통은 포를 쏘는 법도가 다르지 않아 화약이나 철안을 재는 양만 따로 외우고 총과와 쏘는 법은 같이 외웠다. 현자 총통은 사실상 조선의 주력 화포였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수군들도 이 현자 총통을 주력 화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늘 그렇듯 망수질로 시작한다. 자리를 다 골랐으면 천자 총통과 마찬가지로 앞, 뒤로 말뚝을 박는다. 그리고 밧줄로 단단히 고정해 총통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고정이 끝났으면 총통을 닦으며 흠집이나 균열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약혈도 송곳으로 꼼꼼히 쑤셔서 잘 뚫어놔야 된다. 다음으로 화약 심지 타래를 5치 정도 잘라서 약혈에 깊이 꽂아준다. 그리고 화약 4냥을 채우면 되는데 방금 선임이 저 귀한 화약을 조금 흘린 것 같다. 흘렸네, 흘렸어. 그리고 송자로 가볍게 화약을 다져준다. 미리 잘라둔 두꺼운 종이를 복지로 대고 화약이 뭉치지 않게 송자로 포신 가장 안쪽까지 밀어넣는다. 마지막으로 경목을 넣고 망치질로 힘껏 때려 밀어넣는다. 저 작은 나무 조각이 화약 기운을 전달해주는 꽤나 중요한 물건이다. 경목 깎는 노인의 솜씨가 꽤나 훌륭했다. 큰 연안 하나를 쏠 때는 토격과 연안을 차례로 넣고 포구를 밀봉한 뒤 쏜다. 현자 총통에서 쓰는 연안의 지름은 한치 7푼 언저리, 무게가 한근 13냥 정도 되는 납덩이다. 장난으로 던져도 머리가 깨지고 혹이 난다. 이런 쇳덩이를 총통으로 쏘면 방패판이고 대문이고 깨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방포! 당면한 적들의 수가 많을 때면 자잘한 중현자나 조란환을 포구에 채운다. 은장 차중전 같은 큰 화살을 발사할 때는 화약 넣는 양을 넉량에서 성량으로 줄이고 경목 위에 꽂으면 끝이니 참 편하다. 잘 만든 차대전을 규정대로 쏘면 이 천보를 곱게 날아가지만 하자가 있으면 날아가다 이리저리 휘어버린다. 저쪽으로 날아갔잖여.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뭐야 이거 화약만 남기하고. 아유. 난다. 국가를 좀 듣긴 한다.